미래노, 정말 주옥이랑 그만둘 셈이냐? 저 이미 마음 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, 할아버지. 그럼 동서장 부친이 나와 같이 황동푸드를 설립한 동업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? 네, 그 얘긴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요. 그러면은 네가 이 혼사를 파토내면은 두 집안이 어찌 될 것 같으냐? 죄송해요, 할아버지. 이럴 거면 시작도 말았어, 이제! 네 애매 앞길을 막고 가슴에 비스코트 꽂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. 대체 누구 마음대로! 아버지! 애미 잠자 끝이다! 남자 문제로 온 집안을 다 뒤집어놓고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겠다며 양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! 미래 너는 우리 집안이 네 마음대로 쉬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! 그리고 애미 너, 내가 처음부터 근본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. 아무짝에서 쓸모없이 문제만 일으켰나이! 처음부터 들이지 말자고 하느냐! 세상에 어떤 논팽이 자식인지 모를 애를 들이지 결국 이 사단이 나지! 아버지, 제발 그만하세요! 미래 네 결혼 절대 못 물으니 그리 알아! 정이 무르고 싶으면 우리 집안에서 아예 나가든가! 아버지! 할아버지, 그럼 아가씨를 파양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?